자, 저희는 문바, 방얀트리 문바에 가기 위해 방얀트리 방콕에 왔고요. 또 방콕 하면 루프탑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콕 하면 방얀트리 아니겠습니까? 방얀트리는 솔직히 방얀트리 방콕은 좀 후져요. 근데 문바는 유명한, 뭐 지금도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방콕 3대 루프탑이라고 했었으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 한번 왔습니다. 자, 방얀트리 안으로 가볼게요. 저희는 방얀트리는 저기 어디지? 끄라비에서 갈 거죠. 엘리베이터 투 레스토랑 버티고. 그러면 절로 가야겠다. 버티고하고 문바가 같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투 레스토랑. 어제 안내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냐? 우리가 너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런가? 두리번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가 저건가? 저게 엘리베이터인가? 근데 문이 열리다 말어. 일단 59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버티고 안에 뭐 식당이 있는 거예요? 버티고가 식당 이름이고 그 버티고 안에 있는 바 있다는 버티고하고 건가? 같이 있는 게 문바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름 똑같네. 여기도 샤프론. 샤프론. 그래. 19층에 올라가서 짐 중에 쇼핑백은 맡기고. 맡기고 그리고 위아래로 우리 입은 걸 스캐닝을 스캔을 했어. 여기는 복장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살까? Can I see your card? Card? 그냥 저 카드를 나눠줬어요. Ticket? How do you pay by ticket? A credit card, please. Credit card, okay. 티켓이 필요해? Need a ticket? Ticket is you can pay to the ticket first and you can redeem drink and snack at our bar. A drink and snack? Yeah. Just one drink for one ticket? Not sure, one or two. It depends on the price. Your ticket have the price 1,600 baht. 1,600 baht. Yeah. The price over 1,600 baht, you can make yourself with my colleague. For 2%. Yes. Yeah. Okay. Okay. 인당 800 바트. 인당은 800 바트. Yes. Okay. 1,600 baht. 1,600. Okay. 두 명이서 인당 800 바트. Yeah. Of course. 이미 다 어두워졌네 밖에는. 해질녘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콜리가 동료가 안내해 줄 거라고. 야, yeah, this way. 여기. 야. 좋군요. 찍었어요? 네. 아까 과정을 찍었어요. 미니멈 차지가 인당 800씩인 거네요. 자, 좋은 자리가 있으려나? 사람이 얼마나 있으려나? 일단 59층이었고 60층은 된 거죠. 61층 정도 느낌.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기 하나 더. 잠깐. 살까? 자, 이쪽이 바가 이쪽이었나? 잠깐. 버티고. We only wanna go to bar. Yes. That bar. Yes, that bar. We are the moon bar, but right now we are fully.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first? The table is fully. Yeah. Yeah.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first? Yeah. Yeah. Yes, yeah. Of course. Follow me. 저기 바에 앉는 게 낫긴 한데 바 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그런 거긴 한데. 예, 창가가 낫지 않아? 그래?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 그래, 좋아요. 네. 여기 밑에 바는? 야. 야.
고맙습니다 하셨어? 여기가 바거든? 그러니까 잠깐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냥 앉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자리 있어? 어 We can be seated over there? 야 오케이 여기 앉자 어. 옮겨달라고 여기도 좋네 어. 자리 좀. 근데 이게 평밖에 이거 좀 가려서 아 바 저기 가운데 앉아갖고 막 먹고 그랬거든 옛날에 야 메뉴를 볼까요? 아 스캔 QR 얼마씩 하죠? 한 600씩 하려나? 파티? 어 그 정도까지 안 할 것 같은데 그 여긴 여기도 7% 10% 붙을 거 아니야? 응, 내려. 오늘도 안 덥다. 5 to 9이 뭐가 있나? 이거? 이건 6월 6일에 하는 뭔가 같아. 6월 6일? 칵테일 클릭해야 될 것 같아. 어디 칵테일 있었어? 어. 칵테일. 500 500에다가 10 7%에다가 10% 붙으니까 한 600이라고 보면 되겠네 600 조금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 어. 뭐 땡기는 게 있나요? Love is love Love is love 괜찮은데 오이 오이 노 슈가 데디 520도 있구나 아, 이것도 예쁘네. 이거? 어. Long coconut water. Summer Spritzer. 이건 Summer Spritzer 하이랜더 하이볼이야? 이게 Summer Spritzer구나. 이렇게 밑에 붙은 어, 것 밑에 같아. 붙은 게 네, 이게 컬러가 하이랜더 어, 하이볼이고. 맞아. 아까 저기 Spritzer였으니까. 어. 어, 여기도 이런 게 있네. 550. Journey through our continents. Tropical. Mai Tai. 아, Mai Tai Tropical. Mai Tai. 어, 이건 뭐야? Amore Negroni. 그런 것도 괜찮겠다. 어, 그래, 요게 요것도 약간 시그니처인 것 같아. Lost Paradise. 어. Fig Buzz 이거 네가 약간 나 스타일 것 같기도 하고. 어? 내 스타일 것 같기도 어, 하고. 아, Fig Buzz 뭐야? 헤네시가 들어갔구나. 혼약이랑 헤네시랑 바카디랑 라임의 그 Fig 무화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아끼지 않네. 어,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면 6, 4, 24, 24,000원이니까 이 정도 뷰에다가 이 가격이면은 괜찮은 거지. 어, 맛있게 생긴 거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이 장갑 끼고 같이 고르면 안 돼요? 그럴까요? 내가 찍고 있으니까 편하게 네. 고르겠어요. 자, 저희는 제일 사이드 구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코너 뷰, 코너 스위트로 자리를 옮겼고요. 저거는 칵테일을 두 잔 시켰어요. 일단 이름이 뭐였지? 얘는 아모레 네그로니였고 얘는 피그버스 피그버즈가 들어가 있네. 어, 여기 무화과 달린 어, 무화과가 들어가 있고 뷰는 사방이 탁 트인 그런 뷰입니다. 멋지죠? 아자고 땅콩 저 말린 고구마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같아요 어 요거 안주는 그냥 스낵은 그냥 주기 때문에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커버 차지도 별대로 없고 어 요거는 뭐 나쁘다 그럼 서울의 바 생각하면은 서울의 바도 뭐 칵테일 막 한 2만 요새 6천원 7천원 25,000원에서 28,000원 차이고 어. 커버 차지 만원 따로 있고 어 만원 있고 생각하면은 여기 근데 뭐 물론 방콕 물가 생각해도 근데 이제 어제 가려다가 못 갔던 거기 어디야 시로코? 시로코에 있는 스카이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진짜 사악하지 700바트 800바트니까 아니 700바트 800바트 더 했던 것 같은데 막 한 잔에 5만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악한 가격이지 즐겨 볼게요. 아, 이 휴지의 티슈의 정체는
냅킨이 없어서 냅킨 갖다 달라니까 깍티슈를 들이밀더니 원하는 만큼 뽑으라고. 그래서 네 개 뽑았어요. 이거 특급 호텔에서 있을 수 있겠냐고. 이 반얀트리 방콕이 이렇다니까. 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냅킨 무제한. 깍티슈를 원하는 만큼 뽑으래요. 세상에. 저희는 칵테일이 생각보다 맛이 없지만 여기 주방장이 바뀌었나봐요. 한 잔씩 더 시켰습니다. 하나는 러브 이즈 러브. 러브라는 프라이드 메뉴를 시켰고요. 태국이라 이런 메뉴가 있나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였지? 퍼시픽 사워. 퍼시픽 사워. 이렇게 한 잔 더 먹기로 했습니다. 저기 뒤에 바텐더들이 트래킹을 하는데 트래킹을 더럽게 못해요. 보니까 매가리가 없어 하나도. 역시 칵테일 한국이 맛있다. 옛날에 여기 맛있었는데. 8년 전 기분 탓 아닐까요? 기분 탓? 조명을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쁘게 나오네요. 프라이드 전용 메뉴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어요. 프라이드? 양성평등 그 레인보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줄 알았으면 안 시켰을 거예요? 게이잖아 레인보우는. 아 그런 발언 삼가주세요. 아 네 죄송해요. 그래서 love is love라는 뜻도 그런 뜻이죠. 아 그냥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그렇죠. 근데 레시피가 맛있어 보여서 시켰어요. 그래요? 조명 붙여드렸습니다. 네. 불 끌게요. 이거 맛있어. 이거 맛이 괜찮네. 엘더플라워 향이 확 나는 게 맞지? 얘 엘더플라워 들어갔지. 약간 그 뭐야? 그거 뭐지? 석류. 석류까지. 맛은 얘가 제일 좋은데? 생제로망 들어갔나 보다. 맛있다. 요거는 생제르맹은 안 들어가셨어요. 유자 뿌레가 들어갔어요. 엘더플라워 브랜드가 생제르맹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엘더플라워 리큐르가 생제르맹이었나? 그거 맛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얘는? 얘는 뭐 그냥 그래요? 얘는 그냥 그래. 술맛 전체적으로 술 재료를 많이 썼는데 기주를 아꼈는지. 우리는 좀 술맛 나는 거를 좋아하는데. 술맛이 너무 적게 나. 약간 술보다는 분위기 즐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레시피인가? 그런가 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술 센 거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자, 계산은 추가 계산 895.24바트 나와서 요거 1600바트 처음 샀던 거에서 한 900바트 한 거니까 2500바트 정도. 10만원 안 나온 거네. 칵테일 4잔 먹고. 칵테일은 뭐 좀 별로지만 잔도 별로고 뭐 바라기보다 그냥 기분 내는 루프탑 기분 내는 루프탑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진짜 우리 방콕 있는 동안 비 한 번도 안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상 여기는 반얀트리 방콕 문바였습니다. 여기가 뷰포인트 명당인가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사진을 찍네요. 그냥 가버렸어요.